제가 교회에 대한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게 거의 두 달이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초창기에 제가 영상을 올리면서 어느 댓글을 봤는데 어떤 댓글은 이해하기가 힘든 댓글도 있습니다. 띄어쓰기도 그렇고 또 표현법이 제가 일상적으로 대하는 글들과 다를 경우에는 자세히 읽어보기도 못하고 그럴 만한 가치도 없다고 생각할 때는 대충 대답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댓글에 사막 잡귀인지 뭐 사막 귀신인지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쓴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댓글이 잘 이해도 안 되고 또 읽기도 귀찮고 그래서 그냥 접대하는 의미로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헤세드 선교사 파들이 제 영상에 들어오면서 댓글들을 쭉 검토한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그 사막 잡귀인지 사막 귀신인지 뭔지 하는 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 댓글을 지웠습니다. 그렇게 댓글을 지웠더니 또이 헤세드 파들이 와글거리고 몰려와서 그런 댓글이 있는지 읽어보지도 못한 사람들까지 왜 지었느니 여호와를 사막 잡귀라고 불렀다느니 사막 귀신으로 제가 불렀다느니 하면서 저를 막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공격에 일일이 대꾸하기도 싫어서 그냥 무시했더니 점점 더 와글거리고 인신공격까지 하는 겁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척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불량배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도 함부로 하고 그냥 자기 주장만 고집을 하고 또 거의 스토킹을 하듯이 댓글을 올려서 그런 사람들을 아예 차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차단을 시키면은 그 사람 댓글에 답글을 단 글까지 전부 다 삭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문제는 제가 해명할 필요도 없고 또 지금까지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을 쭉 살펴보시면은 제가 하나님을 사막 잡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들 잘 아실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답변을 달지 않았는데 한 구독자님께서 그 말씀을 언급하시길래 아, 구독자님 중에서도 기억하는 분이 계시구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오해하시는 분들도 없으시겠지만은 혹시 댓글이 없어졌거나 답글이 없어진 경우는 제가 헤세드파 몇 명을 차단을 시키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댓글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 많은데 지금 목사님이신지 아니면 예전에 목사님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한 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목사 자제들이 교회 지원을 받아서 유학 가는 것은 괜찮다고 자꾸 옹호를 하시는 겁니다. 그분 자제분이 교회 돈으로 유학을 다녀왔는지 아니면 유학을 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지만은 목사 자녀나 선교사 자녀들이 교회 돈이나 아니면 선교비로 해외 유학을 가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국내에서 대학 다니는 것 정도는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개 성도들의 자녀들은 돈이 없어서 유학을 못 가는데 목사 자녀들이 교회 돈으로 유학을 간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는 정말 뻔뻔스럽고 파렴치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가 무슨 벼슬입니까?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게 낸 헌금으로 자기 자식들을 유학 보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목사는 아예 목사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어느 분이 댓글을 다셨는데, 목사들이 참 힘든 직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친지 중에는 목사들이 있는데, 그 목사들이 정말 힘들게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들이 힘들게 사역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직장인들에 비해서 목사들은 정말 편하게 그야말로 직장 생활을 하는 겁니다. 직업 만족도에서 3등이 목사입니다. 1등이 판사고, 2등이 도선사고, 3등이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자기 직업에 얼마나 만족을 하고, 얼마나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는지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댓글을 다신 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들은 성도들이 요구를 하면 언제든지 뛰어나가서 만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50년을 넘어 다니면서 느낀 것은, 성도들이 그렇게 목사를 함부로 오라가라 하지 않습니다. 혹가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성도들은 목사가 늘 힘들고 또 수고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목사를 그렇게 함부로 오라가라 하지도 않고, 또 어느 목사가 상담을 위해서 만나자 그러는데 뛰어나가는 목사가 있겠습니까? 사고가 났다든지 아주 급한 일 같으면 당연하게 뛰어나가겠지만은, 만약에 일반적인 상담 같은 경우는 목사도 시간을 정해서 정해진 시간에 나가는 게 일반적일 겁니다. 저는 원래 아들이 둘이었는데 큰아들은 죽었습니다. 집사람이 임신 중독이어서 아이가 6개월 만에 나왔는데, 인큐베이터에서 3개월을 살다가 일찍 죽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아들은 사실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몸이 약하고 임신 중독에 걸린 우리 아내가 둘째 아이를 낳을 때도 8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아이를 출산하게 됐습니다. 산통에 있는 아내를 새벽에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을 시켜놓고 저는 그날 회사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은 걱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찍 가라 그럴까 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퇴근 시간 맞춰서 퇴근해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제가 좀 특별한 경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직장인들은 이렇게 삽니다. 거래처에서 만나자고 하면은 그야말로 시간을 정해놓고 언제 약속을 할 것도 없이 대개 회사원들은 바로 뛰쳐나갑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회사원들은 또는 기업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되는 일들을 목사가 하면은 마치 특별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목사들은 세상을 너무 모릅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는 목사도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목사가 되었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다가 목사가 되었다든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지만은 그렇게 다른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일을 하다가 목사가 된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가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성시대 때잘 나갈 때는 다른 노래 열심히 부르다가 대중에게 인기가 없으면은 가스펠을 부른다고 교회로 들어옵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만두고 목사를 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아마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을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은 세상 물정을 모릅니다. 세상 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떨 때는 헛소리를 하고, 그리고 목사들이 하는 일은 교회에 돈이 남으면은 땅 사고, 집 사고, 건물 사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목사들이 잘하는 일의 거의 전부입니다. 누구든지 목사가 어떻게, 왜 힘든지에 대해서 제게 말씀하시면은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제 이야기, 제가 직장 생활한 이야기만 들어도 아무리 고생한 목사들도 저처럼 그렇게 힘들게 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돈으로 이야기한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목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를 해보겠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요. 또 저처럼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목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냥 돈을 벌어서 자기 돈잘 쓰고 헌금하고 또 구제하고 다른 사람들과 그렇게 같이 나누어 먹으면서 살면 되지, 목사가 되면 도둑질할 게 뻔하기 때문에 목사를 하면 안 되고 또 그래서 목사를 안한 겁니다. 그런데 저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목사라고 들어앉아 있으니 교회 돈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마냥 힘들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 영상을 보고 정말 목사가 힘들게 매일같이 성도 집에 어저께 말씀드린 미국 목사님처럼 과일을 사가지고 심방을 하시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목사가 있고 또 사례비도 받지 않고 주례를 서고 장례 집례를 하고 그런 목사가 계시다면 정말 존경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어느 성도님께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데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차별을 하든지 말든지 제가 차별을 당할 것도 아니고 또 제가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일도 없었으니까 그게 법으로 정해지든지 말든지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물어보시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는 누구에게 차별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무시를 당하거나 그렇게 살아본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럴 만한 상황도 아니었고 또 제게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즘이야 유튜브에서 댓글을 달면은 누군지 보이지도 않고 또 제가 그것 때문에 찾아가서 보복을 할 거라고 생각도 하지 않으니까
함부로 말하고 그렇게 무례하게 굴지만은 만약에 제가 앞에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정말 차별을 당했다고 느낀 적이 있는데 불가리아의 수도 소피아에 갔을 때입니다. 저희 부부는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차별이라는 것을 거의 당하지 않는 게 영어로 소통하는데 불편함이 거의 없고 또 제가 키도 웬만한 외국인만큼 크고 또 저희가 여행 다닐 때 복장을 제 다른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렇게 점퍼를 입고 다닌다든지 등산복을 입고 다니지 않고 보통 외출할 때 입는 일반적인 옷을 입기 때문에 해외에 나와서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저희를 무시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데 소피아에 있는 대통령궁 앞에 아주 좋아 보이는 레스토랑이 있어서 식사를 하려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레스토랑이 불가리아에서 가장 좋은 레스토랑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좌석이 텅텅 비었는데 매니저가 오더니 저희에게 예약이 꽉 찼기 때문에 손님을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나와서 옆에 다른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했지만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 친구들이 동양인이라고 저희를 손님으로 받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종차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종차별을 했을 경우에 그 인종차별을 하는 사람을 벌을 줄수 있는 게 차별금지법의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차별금지법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남녀고용평등법이나 장애인차별금지법 같은 것이 차별금지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은 성차별이지만은 동성애를 허락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도 동성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자 동성애자를 게이라고 하고 여자 동성애자를 레즈비언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도 동성애를 금지하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도 있고 고린도전서 6장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황당한 내용인 레위기 18장에도 동성애에 대한 금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레위기 18장을 보면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고 정말 짐승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죽하면은 하느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거의 짐승과 비슷한 사람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성경에서도 그렇게 동성애에 대해서 금지를 했고 또 어떤 경우는 동성애를 할 경우에는 천국을 가지 못한다는 투로 이야기한 구절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떠나서 저는 동성애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을 법률로까지 보호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동성애를 하는 것까지는 제가 뭐라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동성애를 하는 것이 법률로 정해진다면은 그리고 양성이나 제3의 성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은 남자들이 군대 갈 때까지는 남자로 살다가 군대 갈 즈음에 나는 여자라고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입증할 방법이 제대로 있지 않는 한그 사람은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생물학적으로는 그냥 남자로 남아있고 또는 생물학적으로 그냥 여자로 남아있으면서 자기는 남자가 아니고 또 자기는 여자가 아니고 다른 성인 척하고 다른 성인 것처럼 살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 운동선수가 나는 여자라고 우기고 여자들과 시합을 한다면은 남자가 이기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 것이 법으로 정해지면은 역차별을 당해서 멀쩡한 사람이 고소를 당할 수 있고 고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자기 딸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그 여자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그 결혼을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했다가 고소를 당하면은 잘못하면 징역을 갈 수도 있으니 딸을 제대로 훈육도 못하고 또 그런 딸을 나무랄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같은 성끼리 그렇게 섹스를 한다는 것이 저는 불결하다고 생각됩니다. 자기들끼리 좋아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무슨 짓을 하든지 그거는 관계없지만은
성경에도 동성애를 금지하니까 당연하게 동성애가 허용돼서는 안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제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도 굳이 법으로 보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 프랑스, 일본 많은 선진국들과 많은 나라들이 차별금지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될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참 개탄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